융합전자공학부 22학번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학수학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난 6주간 배운 적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 3개의 챕터를 요약 정리하여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분 파트입니다. 먼저 적분의 정의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이란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쌓을 적과 나눌 분자를 이용해 잘게 나누어진 것을 다시 쌓아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어진 함수의 원시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것을 그 함수를 적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 고대 그리스의 안티폰에 의한 원의 넓이를 그에 내접하는 정사각형과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합으로 구하는 구적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논리적인 근거를 부여한 것은 아르키메데스의 착출법이고 이들은 모두 정지도형에 관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1687년 아이작 뉴턴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고찰로부터 유율법, 즉 미적분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라이프니츠는 1686년 논문에서 처음으로 인티그랄 xdx는 2분의 1x제곱이라는 적분 기호를 사용한 됩니다. 적분법은 뉴턴과 라이프니츠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정의가 세워진 것은 19세기 들어서이고 오키스텐 코시에 의해 적분이 구해질 수 있는 조건, 앙리 르베그에 의해 더 일반적인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적분의 종류에는 크게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고 정적분에는 리만 적분, 스티체스 적분, 르베그 적분, 정적분의 극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적분 등등이 존재합니다. 적분의 종류 중 부정적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미분의 fx가 되는 함수입니다. 함수 fx가 있을 때 미분을 해 fx가 되는 함수를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함수라고 합니다. 즉 f'x는 fx인 함수 라지 f 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을 해 fx가 되는 함수들 모두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므로 부정적분에는 상수 c가 붙습니다. 기호로 fx의 부정적분은 인티그랄 fxdx와 같이 나타냅니다. 정적분은 잘게 나누어 덧셈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간 ab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의 그래프와 x축 x는 a, x는 b 사이의 넓이가 정적분의 값이 됩니다. 정적분은 적분 가능 함수 f:ab가 R에 대한 구간 ab를 동일한 길이로 분할해 a는 x0보다 x1이 더 크고 x1보다 xn이 더 큰 것을 b라고 할 때 i는 1, 2 그리고 n에 대해 구간 xi-1과 xi에서 임의로 선택한 표본점을 xi제곱이라고 설정해 둡니다. 그럼 이때 구간 ab에서 정적분은 인티그랄 b부터 a까지 fxdx로 나타내고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dx는 리미트 n이 무한에 가까워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제곱 n분의 b-a로 정의합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짧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 그리고 기본 정리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은 아주 작게 나누어 한 점의 변화율을 알아내는 것이라면 적분은 아주 작게 나눈 것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 쌓을 적, 나눌 분자를 이용해 말 그대로 잘게 나누어진 것을 쌓아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반대 개념의 미분과 적분을 굳이 미적분학이라고 묶어 부르는 이유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파트로 넘어가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란 미분과 적분을 서로 연관시키는 두 개의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제임스 그레고리가 처음 발표하였으며 이후 아이작 베로우가 더욱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하고 아이작 뉴턴과 독일의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 발전에 기여해 현재의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의 개념이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는 제1기본 정리와 제2기본 정리가 있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제1은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정리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제2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정리입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정의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함수 라지 fx는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닫힌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f의 도함수는 small f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함수 라지 f의 미분의 정의를 적용하면 x와 ab의 집합 x 플러스 h일 때 f'x는 limit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는 limit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i 인티그랄 a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 가 성립합니다.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x와 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해 h분의 i 인티그랄 x부터 x 플러스 h까지 ft dt는 fc가 성립합니다. h가 작아짐에 따라 x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리미트 h가 0에 가까워질 때 fc는 fx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f'x는 limit h가 0에 가까워질 때 h분의 1 인티그랄 x부터 x 플러스 h ft dt는 limit h가 0에 가까워질 때 fc는 fx가 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증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던 적분의 평균값 정리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x가 a, b에서 연속이면 fc는 b-a분의 1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만족하는 c가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증명에서 범위만 x와 x 플러스 h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를 응용한 4가지 식입니다. 정의는 함수 f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며 함수 라지 f가 small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 dt는 fb-fa가 성립한다는 정리입니다. 증명은 함수 라지 g를 gx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로 정의하면 함수 f, 라지 f가 small f의 임의 부정적분이므로 fx는 gx 플러스 c 여기서 c는 상수이고 이런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함수 f와 g 모두 ab에서 연속이므로 fb-fa는 gb 플러스 c 마이너스 ga 플러스 c는 gb-ga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 dt- 인티그랄 a부터 a까지 ft dt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 dt- 0은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 dt라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을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인 삼각함수에 대한 적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자료는 삼각함수의 적분표이고 오른쪽 자료는 함수의 적분 방법입니다. 왼쪽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삼각함수의 적분만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식은 사인만을 포함하는 삼각함수의 적분 공식을 유도한 식입니다. 오른쪽 식은 코시컨트만 포함하는 삼각함수의 적분 공식을 유도한 식입니다. 여기서 식을 유도할 때 t에 ax를 대입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코사인과 시컨트만 포함하는 삼각함수의 적분을 유도한 식입니다. 여기서도 t에 ax를 대입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탄젠트와 코탄젠트만 포함하는 삼각함수의 적분을 유도한 식입니다. 여기서도 t에 마찬가지로 ax를 대입해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말 과제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